예, 방금 전에 get current 상황을 보시면은 이거 되게 조심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커서 있는데 보면 4.515353549까지 온 다음에 갑자기 6.4로 뻥 하고 점프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음원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 멈추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멈춘 숫자가 실제 듀레이션이 아니라 여기 4.549, 약 4.6초 정도 되는 이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커런트가 얻어지네요. 딜레이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한데 마지막 숫자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음원을 다 틀고 나면 펑 하고서 예, 다이렉트 X 쪽에 초기화가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여기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getCurrent 함수는 아주 정확한 숫자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마지막 페이지, 음악 분수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4, F7이고요. 다섯 개의 분수를 제가 배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배치했고요. 여러분들이 코드 고치셔서 나중에 개수를 더 늘리시면 장관이 펼쳐지겠습니다만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프로그래밍화 하시기가 지저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자체는 쉬웠지만 편집을 수십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백 번 해야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하나 이제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다섯 개가 있고요. 색깔도 지금 바꿔놨고요. 스타트 명령 호출하면 자, 1, 2, 3, 4 시간이 오른쪽에 표기가 되고 있고요. 분수들이 이렇게 발사가 돼서 퓨용 동시에 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들을 예, 전부 다 듀레이션만 가지고 속도 부위하고 듀레이션만 가지고 얘네들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의 사례로서 보시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시간 T에 대해서 예, 불러주는 타이밍을 딜레이드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되겠고요. 동일한 시간에 짧게 쏘면은 지금 녹색 형태로 보였고, 그 다음에 예, 1번하고 5번을 짝을 맞추고, 2번하고 4번 짝 맞추고, 5번 천천히 내려가도록, 예, 전부 다 발사하는, 언제 발사할 것인가, 시간축 위에서 1번을 언제 쏘고, 3번을 언제 쏘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시면은 이제 음악 분수에 기본적인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4, F7번을 보시면은요, 아, 여기 제가 따로 안 적어 놨는데, 예, 이 타이머 안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머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시는 부분인데요. 예, 음악 분수 쪽에서 값을 얻어온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 제가 일부러 10배를 해놨어요. 곱하기 10을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음악 초가 6.4이면은 예, 6.4를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3.5 그러면 이게 처리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10배를 해놓고요. 35, 36, 37 이렇게 제가 10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t에다가 10배 해주고서 인티저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이제 딱 떨어지면서 3.596이라 하더라도 k는 정수로 36 이렇게 35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0일 때 실제로는 1. 몇 초가 되겠고요. 20이면 2. 몇 초가 되겠고 30이면 3. 몇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K가 10이면은 F1을 초기 속도 50에 듀레이션 2초 발사하고 시간이 또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 타이머가 또 흘러가면서 K가 20이 되면 두 번째 걸 쏘고 또 시간이 흘러가서 1초 지나서 30이 되면은 F3 쏴주고
다음에 K가 200이 되는 순간에는 색깔을 바꿔서, 지금 여기 색깔 바꾸는 게 있는데, color라는 명령은 RGB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되겠고, 지금 보시면 그린이 1이기 때문에 최댓값이 1이에요. 그래서 그린이 1이라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다섯 개를 동시에 펑 하고 쏴준 겁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0.1초로 되게 짧기 때문에 짧게 녹색이 촥 하고 발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1, 2, 3, 4, 5는 약 1초씩의 간격을 두고 발사들이 되기 때문에 멋쭈구리하게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K가 200이 되는 순간에 지금 오른쪽 숫자 보시면 짧게 듀레이션에 짧게 쏘고 다섯 개를 한꺼번에 쏘니까 다섯 개가 쫙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예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이번 주는 숙제가 하나이고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숙제를 짧게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공지를 제가 따로 드리겠고요. 이 공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지 쪽에 조교랑 상의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벌써 17번째 숙제가 나가기 때문에 숙제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간 들어서서.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하신 숙제들이 있으면은 발표, 줌으로 발표들을 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번째 숙제이고요. 실제로는 중간에 하나가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16번째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L4, F8 예제는 제가 보내드리겠고, ANS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음원을 보시면 이런 식의 음원이 있고요. 전체 길이는 약 2분입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 2분이 되겠고요. 2분을 다 채우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중간중간에 좀 짧게 가시더라도 일단 이거를 한번 쭉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그 음악 분수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에 조금 쉽게 재미삼아서 돌려보시라고 만든 거라서 지저분하고 여러 번 돌리기는 해야 되지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 분수 이 예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가, 테크닉, 마치 피겨 스케이팅 체조처럼 테크니컬 점수 5점 들어가겠고요. 구성을 어떻게 하나, 컴포지션 5점 들어가겠고, 지금 여기 있는 단어가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피겨 스케이팅 점수 매기는 표에 있더라고요. 테크니컬 점수 5점, 구성 5점, 그리고 퍼포먼스, 얼마나 멋있게 예술적으로 잘 하시는가 포함해서 15점짜리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좀 짧게 중간고사 때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시고요. 따로 아마 시험은 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숙제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 좀 숙제 관련해서는 이따가도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L4F8에 제가 동작 쪽을 만들어 놓은 예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안 보시고 그냥 제가 틀어도 될것 같네요. 저도 또 끝까지 다못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서. 분수 5개만 썼고요. 분수 많이 쓰시면은 점수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깔 바꿨죠? 멋있죠? 네. 단점이 있어서 음악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시면 음악이 꺼지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코드상에서 보시면은 예, 메인 테마 예, 어벤져스의 메인 테마를 불러왔고요. 불러올 때 스탑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셔야지 음악이 꺼지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겹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스타트 함수 같은 것들은 편집하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드셔서 박자 잘 맞췄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것 위에 있는 만화 캐릭터대로 어벤져스 테마에 맞춰서 정확하게 한 2분 조금 몇 초 안 모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에 맞추셔서 예술 점수 포함해서 점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해보시면은 이게 멀티 시퀀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수 다섯 개가 지금처럼 독특한 동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옆에 오른쪽에 제가 시간을 찍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트랙들을 보시면서 동작들을 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라서 제 경우에는 10배 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4초 가까이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2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예, 고통스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노래를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노래를 바꾸셔도 되는데 퍼포먼스 점수가 예, 있기 때문에 예, 멋지게 만들어 오시겠다 그러면 예, 노래를 바꾸셔도 되겠습니다만 예, 쓸데없이 너무 짧은 음악이 들어가거나 하면 점수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예, 여러분들이 재미삼아서 음악 분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음악 분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프로그래밍화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요걸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만드는 경우에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간 트랙을 봐가면서 음악 분수를 떳떳했다 하는 밸브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가 여기까지 만드는데도 한 50번 정도는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아직 노래가 지긋지긋할 정도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시퀀스 제어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예. 다섯 개의 분수가 있는데 뭐 여기 칸을 쫙 채워서 한 100개 정도 분수 만드셔서 틀어보시면은 장관이 연출이 되겠지만 프로그래밍화 하는데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재미삼아서 음악 분수를 통해서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음악 분수 지금 다섯 개지만 아까 이렇게 전부 다 다섯 개가 동시에 점프 하는 경우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색깔과 높이를 가지고 보통 색깔을 어두운 거나 파란색 계열로 하게 되면 이제 베이스 쪽 음악이 나올 때 그런 쪽을 틀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악기처럼 이 다섯 개의 색깔과 높이 듀레이션을 조절을 해서
춤추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음악 분수입니다. 그래서 멀티 세션으로, 멀티 시퀀스로 얘네들 다섯 개가 따로따로 시간에 맞춰서 동기화되면서 움직이는 사례가 아마 멀티 시퀀스 이해하시는 데는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 분수를 토대로 이번 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중간고사 관련해서는 게시판에다가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